안녕하세요.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신동일입니다.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취득한 기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공기업 취업에 도전할 것입니다. 필답형 시험 문제 중에서 격판 스프링과 코일 스프링의 개념을 동시에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시험에는 출제 빈도가 낮은 격판 스프링이 나와서 당황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암기하라고 강조하셨던 격판 스프링이었기 때문에 잠시 당황했을 뿐 손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필기 시험은 평균 60점과 5과목 모두 4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만점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최소한 어려운 문제들은 틀리더라도 쉬운 문제들은 무조건 맞추자는 생각으로 공부했던 것이 필기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필기와 필답을 처음 공부할 때 처음에는 무작정 전부 암기했었는데 공식도 출제 빈도가 제각기 달라서 빈도가 높은 공식들 위주로 적어두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암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니까 공식이 잘 외워지고 적용도 잘 되었습니다. 전공자로서 다른 과목에 비해 연력학이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배우락과 함께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연력학에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교수님께서 각 사이클들의 원리와 공식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필기 합격 후 실기 시험까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필기를 합격하고 나니 필답형 시험까지 시간이 많지 않고 필답 시험을 보고 나서는 작업형 시험까지 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필기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드시면 필기 시험 전까지 필답형 공부를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기계기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